VS 코드를 꾸며보자. 뭐 해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VS 코드는 탭이 네 칸이야. 탭이 네 칸. 탭이 네 칸이란 말이야. 근데 우리는 두 칸을 해야 돼. 뭐 해야 되냐? 파일. 프리퍼런스. VS 코드 세팅.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탭이라고 쳐. 그럼 탭 사이즈가 나와. 이게 원래 나크 1호에. 그럼 얘가 탭칠 때마다 두 칸씩 돼. 왜냐면 우리가 소스 코드가 굉장히 긴데 네 칸씩 들어가면 너무 오른쪽 많이 갈 거 아니야. 여기까지 올게. 이게 첫 번째. 두 번째. 뭐 해야 되냐면은 또 설정 들어가. 설정 들어가서 프리퍼런스 VS 코드 세팅 들어가서 여기서 포맷 온 세이브. 포맷이 뭐냐면 소스 코드를 깔끔하게 만드는 뜻이거든. 이걸 체크 눌러. 그럼 뭐가 되냐면은 나처럼 코드를 컨트롤 S 누를 때마다 코드가 딱 정리가 돼. 여기까지 오케이. 자, 그런데 코드를 정리해 예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되게 많이 존재해. 근데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게 있고 우리는 싸제를 쓸 거야. 뭘 쓸 거냐면은 파일에 들어가서 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. 프리퍼런스 익스텐션 들어가서 프리티어. 소금 안 돼. 되게 많아. 프리티어 뭐 코드 뭐 이거야 이거.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야. 이것도 아니고 얘를 나는 이미 인스톨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건데 인스톨을 해. 여기까지 오케이? 어, 그러면 돼. 그러면 되고. 그런데 기본적으로 얘를 설치해도 우리가 컨트롤 S 할 때 기본 포맷터로 얘가 지정이 안 돼.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F2를 눌러.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포맷 다큐먼트가 있어. 이게 뭐냐면은 이 문서 정리해. 그러면 하면은 니네가 딱 뜰 거야. 아, 지금 기본 포맷터가 있고 프리티어가 있다. 그럼 둘 중에 뭐 할래? 그럼 뭐 해야 되겠어? 프리티어 선택해주면 돼. 그럼 그 다음부터 모든 HTML에서 너네가 컨트롤 S 할 때마다 그 프리티어 룰로 돼. 이거 그 확장자별로 한 번씩 해드려. JS로 니네가 이렇게 들어가서 F를 눌러서 나는 지금 왜 안 물어볼까? 이미 프리티어로 지정해서 안 물어보는 거야. 해주고 CSS도 뭐다? 뭔가 너네가 아무리 막 컨트롤 S 해도 안 될 때가 있어. 그럴 땐 뭐다? F를 눌러서 포맷 다큐먼트 해. 그 다음에 충돌 났으면은 프리티어 해주면 돼. 그러면은 나처럼 이제 요게 되고,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도 하려면은 여기 프리퍼런스에서 익스텐션 들어가서 뭐 해야 돼? 라이브 서버 이거 해야겠지? 이거 들어가서 요거 설치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우클릭해서 여기 뜬다. 이거 뜨고 환영합니다. 떴지? 이렇게 윈도우 키 눌러서 좌 누르고 얘는 윈도우 키 눌러서 우도 하면은 할 수 있고 이게 라이브가 될 거야. 아하, 컨트롤 S 하면은 바로 바뀌지. 일단 여기까지.